비트코인이 트럼프 효과로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.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25분 기준 8만 1110.99달러로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. 우리 돈으로 1억 1300만 원 상당입니다. 조만간 9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옵니다.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에 베팅하는 선물 거래에 하루 28억 달러, 우리 돈 약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다고 전했습니다. 모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. 트럼프는 선거 기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를 적극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이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. It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, United States of America, to keep 100% of all the Bitcoin the U.S.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. 트럼프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하겠다.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.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것 역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. 대선 전날 6만 8천 달러 선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대선 이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상화폐 업계는 트럼프 당선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